당해셔야 될 분인데 또 수술하러 오신 분들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이렇게 설득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자. 찢어지게 되면은 3일, 4일 이렇게 아프거든요. 물론 성생활할 때는 매우 고통스럽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혀 틀렸어요.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폐경 오기 3년 전에 이제 질성형을 했어요. 질성형을 하자마자부터 통증이 오니까 병원 가서 좀 넓히는 수술을 했는데 차도가 없고 조금 더 아프신 것 같아요. 제가 젠차를 해보니까 연봉으로 입구 쪽 피부 점막을 이렇게 살살살만 터치만 해도 매우 통증이 심할 정도로 위축증이 있어요. 질성형을 안 하셔야 될 분인데 저도 그렇거든요. 폐경 전후로 해서 엄청 넓은 분 아닌 이상은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통증이 발생이 되면 성생활을 못 하잖아요. 이분도 지금 제발 안 하고 살았으면 하는데 남편분이 짜증내고 막 하니까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보면은 40대 후반부터 60대 되셔가지고 수술하러 오신 분들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이렇게 설득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자. 정말 넓다 하더라도 헐겁게 수술하자고 막 제가 사정을 해요. 왜냐면 이런 통증 때문에 그렇죠. 통증이 좁아서도 오지만은요 피부가 땡기잖아요. 건조증에 의한 통증도 훨씬 심해요. 그리고 또 이분은 항문하고 이어지는 피부가 있잖아요. 자꾸 찢어지신다고 그래요. 그쪽도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니까 벌어져요. 그래서 피도 나고 찢어지게 되면은 3일, 4일 이렇게 아프거든요. 물론 성생활할 때는 매우 고통스럽죠. 입구 쪽이 너무 좁아서 아프고 지레 이제 위축증이 심하기 때문에 아프고 그래서 통증이 몇 가지가 겸해 있어요. 고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분은 수술해서 한 번에 늘리기를 바라는데 잘려나간 부분이 많아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하게 되면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1차로 질을 넓혀야 되죠. 우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질 확장기라는 게 있어요. 적은 것부터 조금 더 큰 것, 더 큰 것, 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걸 끼우고 이게 이제 통증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 다음 걸 끼우고 또 없어질 때까지 계속 확장시키는 방법이죠. 물리적으로 질 확장기를 구입을 해서 해야 되니까 또 가족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뭐예요 막 고민하시잖아.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발 남편이랑 성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막 하는데 또 남편 입장에서 남편도 50대 초중반이신데 폐경 전으로 해서는 통증 발생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비수술적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분도 도와주셔야죠. 피스톤 운동을 못해요. 마음대로 아파서 저희 그냥 둘이 막 얼레고 달래고 하면서 질 확장기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또 좁아져요. 또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수술을 정말 넓으신 분 아니면 하지 말자.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50 넘으셔가지고 저한테 질성형 하러 오시거든요. 왜 질성형을 하려고요? 그러면 많은 여성들이 질이 좁아져야 본인 느낌도 좋고 남편도 좋아할 거 아니라는 생각인데 전혀 틀렸어요. 질이 정말 이렇게 넓으신 분도요 느낌이 생기잖아. 질이 느낌이 생기면 쫙 잡아져요. 꿈틀꿈틀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으신 분도 이 깽큐 손가락 하나 또 다 느끼고 두 분 다 만족하시거든요. 수술로 꼭 된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을 수술하고 나면 계속 또 오시거든요. 수술을 하시고 나서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걸 봐요?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미국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지방 해외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어떤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죽는 거죠. 그 느낌을 우리 같이 만들어 봅시다. 70까지 성생활 하시잖아요. 50, 60, 70 갈수록 이렇게 넓은 질이요 좁아져요. 위축이 와요. 위축이 온다는까지 생각을 해서 70 넘어서까지 성생활 플랜을 잡고 합시다. 여성의 성생활에서 1번 교정할 거 딱 써놨어요. 1번이 뭐냐면 성교통. 근데 아까 그분은 좁아서 온 통증, 그다음에 건조증에 의한 통증, 밴드에 의한 통증, 이 세 가지 통증이 같이 믹스돼 있잖아요. 질을 잘라내고 딱 좁아져 버리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확장기를 이용해서 조금 늘려가는 건데 힘들죠. 평생 쓰라 하니까.